상반기의 마지막 달의 첫 번째 일, 6월 1일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날씨도 더워질 텐데 여러분의 포트도 화끈하게 달궈줄 만한 종목들 매일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시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늘도 어김없이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어떤 이야기 나눌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이슈 잡아오셨습니까? 오늘 좀 안 좋은 소식인데요. 요즘 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옆에 사람 기침 콜록콜록하면 약간 신경 쓰이시죠? 좀 솔직히 무섭죠. 이 메르스 얘기신 것 같아요. 네. 아, 요즘에 뭐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면 한 명, 두 명 늘었다라는 속보가 와 있더라고요. 네. 이 메르스 괴담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메르스는 저희가 뭐 그 경제 방송이지만 정확한 네. 건 좀 알고 넘어가야 돼서 그쵸. 혹시 모르는 분들, 저도 정확히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네. 메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2012년이었는데요. 그때 뭐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에서 처음 발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확산 속도가 주춤하지만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문제 되는 것인데요. 네. 치료 방법은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은 있지만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없다는 거 이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2003년에 우리 사스라고 기억하실 텐데요. 그쵸. 아시아에서 발생된 데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800여 명이나 사망한 것이 바로 사스인데요. 그것과 비슷한 바이러스다라는 것이 일단 정설이 되고 있고요. 네. 잠복 기간 일주일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등이 나오는데요. 지난 사스와 달리 이번에 또 급성 심부정증을 동반하는 걸 특정이긴 하네요. 약간 이름만 들어도 약간 무서운데요. 그렇죠. 사스보다 치사율이 6배가량 높다고 하니까요. 이것이 오히려 좀 시장에서 좀 걱정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신종플루 사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메르스라는 또 새로운 악재가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참 주식시장이 잔인하다라고 느끼는 게요. 이렇게 무서운 일인데도 시장에서는 이걸 호재다, 악재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들이 뭐 백신 관련주 올라가고 네.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이런 거 할 때마다 좀 솔직히 좀 짜증나는데요. 좀 인간미가 일단 없죠.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앞서도 말씀 분명히 나와 있죠. 여기 치료제는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네. 치료제. 증상을 완화해주는 정도인데요. 여하튼 백신 관련 테마주들이 들썩들썩거리는 거 많은 분들 마스크만 사거든요. 사실 마스크 저도 있지만 근데 마스크 관련주들 뭐 또 들썩들썩 거리는데 어찌 보면 테마 이상 이하도 절대 아니라는 거 일단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은 증상 완화제 정도다 되겠고요. 악재는 오히려 분명히 있죠. 네. 여행이나 항공주에는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이 특히 한국인이 외국에 가는 것보다는 중국 사람이 한국에 오는 것이 일단 문제가 되겠는데요. 네. 메르스 관련 소식이 관련된 뉴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 뉴스, CCTV 그리고 CNN 같은 데서 정말 상위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일단 부담이 되는 거죠. 특히 중국 언론에서는요, 뭐 기회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했다. 네. 뭐 정부도 그렇고 민간인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안이해서 결국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타고 간 거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그래서 중국은 워낙 땅덩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는 메르스 청정 국가였는데 이거 한국 때문에 너희들 문제 일으켰다 하면서 한국 완전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보다 중국 사람들은 중국 정부나 방송에 더 이제 막 믿고 분위기 쌓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만 욕하는 사람도 나오니까요. 그리고 지금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서 메르스에 관한 이 우려가 가장 큰 국가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 분명 시장에서도 여행주나 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사실 뭐 저희가 좀 초기 대응을 늦게 한 것도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항공주나 여행주 같은 경우 최근 흐름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또다시 악재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항공주는 한 수년째 안 좋다가요. 지금 작년 말, 금년 초부터 해서 유가 이제 급락하면서 네. 확 올라갔던 것이 사실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항공주는 항공 수요랑 화물 수요랑 여객 수요인데요. 네. 여객 수요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작년에 1,680만 명이 지금 외국에 갔거든요. 그만큼 호재인데 주가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항공회사의 뭐 수익성 있는 걸 떠나서 결국은 경쟁이 이렇게 심화됐다는 거죠. 저비용 항공이 늘어나고 영역이 확대된다. 예전에 국내에서만 하는 게 이제 중국 가죠, 동남아 다 가죠. 이런 것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데다가 UBS 증권사는 미국 업체들 대상으로 줄 하향을 시켰어요. 투자 의견을 줄 하향 시켰거든요. 이거 역시 경쟁이 확대되고 공급자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이거 차트 보면 더 오히려 아주 네. 쉽게 얼마나 지금 안 좋은 상황인지 주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것은 미국 내에서
전체적 S&P 500과 다우지수의 운송지수를 같이 그린 거가 네. 되겠는데요. 딱 보시면 위가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게 올해 작년 초부터 S&P 500이 되겠고요. 지금 반등하다가 훅 떨어지는 거 있죠, 지금? 이게 다우지수의 운송지수. 아니, 완전 3월부터 네네. 훅 떨어졌잖아요, 지금요. 이게 뭐 지금 저거거든요. 아, 운송지수, 항공지수인데요. 그만큼 좋지 않은 거고요. 네. 우리나라 거 보면 더욱더 극명합니다. 올해 대한항공 엄청 또 잘 나갔거든요. 그렇죠, 4월까지는요. 아, 이게 몇 년 만에 잘 나는데 확 잘 나가다가 완전 꺾여 있죠, 지금요. 아이고야. S&P 코스피 지수는 계속 안정적으로 네.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요. 좀 항공주는 약간 걱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막 여름 휴가 일정 짜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정말 성수기를 바로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일이라서 조금 더 타격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 최대 성수기 아닙니까? 어떻게 여행하는 사람 네.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요즘 중간중간에 간다 하더라도 여름 휴가가 긴 게 사실이잖아요. 누구나요. 그런데 항공주나 여행 업종은 특히 이제 그 좀 불안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인바운드 관련해서 그러니까 중국 사람, 동남아 사람 한국에 오는데 보면 한국이 진원지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근데 마스크 쓰고라도 오고 뭐 이런 분들은 없을까요? 맞죠. 그래도 한국은 오고 싶다. 맞죠. 이러면. 있겠죠. 왜냐하면 사스 예전에 홍콩이랑 조리도컴 얘기 났을 네. 때 사실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예를 들어 사지니까 홍콩 가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저희 집사람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그랬는지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 보러 저보러 학령 씨, 네. 학령 씨라고 이제 남편이 씨, 뭐 당장 네. 그러겠죠. 미쳤냐? 뭐 마스크까지 쓰고 지금 해외 여행 갈 일이냐? 딱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똑같은 어떤 논리가 아니겠느냐 싶기 때문에 일단 네. 단기적인 악재 인식은 분명히 좀 불가피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 같이 약하거든요. 네. 7월 중에 일단 발표하기도 돼 있잖아요. 추가적인 면세점. 그렇기 때문에 뉴스거리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일단 이번에 얘기 나온 대로 정부 당국에서 얘기한 대로 이번 주가 고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에 주가가 어떤 그 추가적인 확산 없이 이렇게 정말 정부 당국의 말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그럼 정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가도 빠른 반등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 관련주는 그럼 직접적으로 연관된 종목은 사실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여행이나 면세점 관련주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다 하셨습니다. 아, 그렇다면 오늘은 저희 탑픽 종목이 없는 겁니까, 위원님?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크 관련된 건 사시면 질문 됩니다. 외국 브랜드 딱 사는 거거든요. 네. 외국 브랜드랑 유한 뭐 이런 게 써 있는 거 있어요. 그 외에는 사람들 잘 안 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뭐라도 얘기는 해주셔야죠. 굳이 따지자 그러면 네. 장기적으로 보면 바이오 주식 다시 한번 말씀하겠는데요. 바이오랑 헬스케어 관련주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게 맞다는 생각 분명히 갖고 네. 있습니다. 지난주 초도 한번 이제 고령화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영국, 뭐 일본 말할 것도 없죠. 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최저의 출산율이거든요. 당연하겠고요. 이제 중국도 고령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요. 결국은 각국의 의료비에 대한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료 관련된 장기적인 것은 좋지만 이번 오늘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건 넌센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굳이 따지자 그러면 제가 ETF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떤 것이 될지 모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다음에 타이거, 이건 미래셋에서 하는 건데요. 타이거 헬스케어 ETF가 있습니다. 143860.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HTS에서 바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좀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메르스 관련한 이야기, 정확한 정의부터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호재, 악재에 또 선별을 해봤습니다. 아, 일단은 시장에서 직접적인 호재를 누릴 종목은 없으니까요. 투자하시는 분들 과열 양상에 뛰어들기는 좀 자제하시는 것 좋을 것 같네요. 오늘 ETF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